반종민 소장의 키워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반종민 소장님은 JP모건 헬스케어 주목이자 주목을 해보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마무리 전략에 JP모건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과연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로 모멘텀을 받으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더 갈 수 있을까요? 반종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흐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을 체크를 하시고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컨퍼런스까지 좀 끌어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내달 8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매년 1월마다 개최가 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제약바이오 헬스 관련된 행사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 내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던 것을 내년에는 좀 흐름들이 바뀔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의 경우에는 그 미국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새로운 시선으로 부각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내용들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는 뭐 디지털 헬스케어나 디지털 바이오 쪽에 나왔다 한다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그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를 한 것 중에 12대 국가전략 기술의 첨단 바이오가 포함이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첨단 바이오를 봤을 때 당연히 디지털 헬스케어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네. 합성 생물학, 유전자, 세포 치료, 감염병, 백신 치료 등의 분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정책적인 로드맵이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은 내년에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정책적인 로드맵이 발표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이제 디지털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순수 바이오 쪽에서도 모멘텀을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3월 달에 감사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기업들 위주 아니면은 네.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JP모건 헬스케어 내년 초에 이슈가 있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럼 어떤 종목들을 미리미리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고요. 네.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이중항체 플랫폼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임상 성과에 따른 추가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재무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매출 대비 매출 원가가 제로입니다. 매출 네. 원가가 제로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발생되면 될수록 앞으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ABL 그 트리플 원이라고 있는데 그 저발현 환자에서도 효능을 좀 확인을 한 것도 지금 나와주고 있지만은 내년 일상 임상을 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대감을 좀 상당히 두고 있기도 한데 또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출시로 인해서 뇌질환 관련된 관심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는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8년 연속 참여를 하기 때문에 후속 미팅의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혁신 기술을 보유한 그 잠재적인 그 협력 파트너를 모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들이 좀 일부는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동사의 경우에는 기술적 본서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고비였던 2만 1,000원대부터 2만 2,000원 부근을 매물을 좀 뚫어내고 주가가 지금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기는 한데 이 2만 9,000원대 매물을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는 2만 8,000원까지 최종 목표를 잡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ABL 바이오를 첫 번째 종목, 제약 바이오 쪽에 한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그 이번에 컨퍼런스에 그 참가를 하진 않는데 보령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이 보령이라는 기업은 그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고혈압과 위장병, 항생제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등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점을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병 복합제인 BR1019에 대한 임상 3상 승인이 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승인에 대해서 뭐 약 30개월간 좀 진행이 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고혈압, 당뇨병 복합제의 경우에는 주목해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이슈들을 좀 더 챙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동사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은 최근에 이제 HK 이노엔과 그 케어캡, K캡과 카나브의 공동 판매에 대해서 네. 코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캡과 카나브의 경우에는 이제 연간 처방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블록버스터에 대한 약이긴 한데 HK 이노엔 쪽에 이슈가 됐던 것이 결국은 K캡을 어디랑 이제 코프로모션을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일단 보령과 하게 됐는데 일단 보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HK 이노엔에 대해 카나브에 대해서도 그 국내 최초 고혈압 신약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를 공동 판매를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이제는 낼 가능성도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8,800원에서 11,200원대 두터운 매물을 뚫어내고 지금 상방에 별다른 지금 저항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데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자체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 12월 12일 때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와졌는데 그게 좀 매집 주체를 좀 흔들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을 하신다 한다면 적은 비중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령까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매년 연초에 늘 이슈가 되는 이벤트인데 이 키워드 내년에 또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윤 팀장께도 알려드렸는데요. 팀장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네. 있습니다. 물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 계속 관심 있게 가져야 하는 부분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이 기업이 얼마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해서 얼마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만 아무래도 셀트리온 했을 때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관련했을 때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통합법인 28일에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했을 때 이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정지가 된 상태이긴 한데 합병을 완료를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전체 사업 구조가 일원화가 되면서 원가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중간 거래 절차를 없애고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을 현재 70%에서 합병을 하게 된 40%까지 줄일 수가 있게 되고 거기다가 더해서 투명성도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서정진 회장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통합 셀트리온의 청사진에 대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했을 때 이 컨퍼런스에서 트랙에 대한 발표뿐만 아니라 행사장 주변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에 대한 미팅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네. 더 원가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기대감이 계속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사업 성장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램시마나 램시마 SC 같은 경우 유럽 쪽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램시마 점유율이 거의 30% 가까이 기록하게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중에서는 1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네. 차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셀트리온 어쨌든
올해 18만 원대 저항대에 항상 부딪혀서 떨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연말에 18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내년에 합병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됐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셀트리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